지금부터 폰텔로라고 하는 서비스의 사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폰텔로는 여러분이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아이콘 같은 것들을 삽입할 때 이미지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소위 딩벳 또는 아이콘 폰트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문자가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표현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만 입력하면 그 문자에 해당되는 폰트가 자동으로 웹페이지에 추가가 돼서 화면을 크게 확대해도 이미지가 전혀 깨지지 않는 소위 백터 방식의 이미지를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쉽고 안전하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폰텔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좀 더 아름답게 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폰텔로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왔고요. 여기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폰텔리코라고 하는 요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폰트를 제공하는 폰트 공급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폰트업섬 아주 유명한 건데 이 폰트업섬 역시도 폰트 공급자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뭐죠? 집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폰트 공급자의 홈페이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더 많은 폰트도 있을 수 있고 그 폰트 공급자가 제공하는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꼭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폰트 공급자들의 폰트를 하나로 모은 겁니다. 일종의 포털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폰트만 딱딱딱딱 집어서 아주 경량화한 파일을 여러분 웹사이트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폰트를 통해서 어떤 아이콘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백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직접 여기서 폰트를, 웹 폰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자, 우선 해야 될 거는 원하는 폰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을 여러분 웹사이트에 포함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된 거는 제가 지금 선택한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이 끝나면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웹폰트라고 보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저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폰텔로가 파일을 하나 떨궈줍니다. 그럼 그 파일에 여러분이 선택한 42개의 폰트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파일을 떨궈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저기 있는 저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라이센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이센스들을 각각의 공급자별로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readme.txt는 여러분이 폰텔로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폰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는 실제로 웹폰트의 그 내용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 이 브라우저마다, 브라우저의 또 버전마다 그 웹폰트를 지원해주는 폰트의 포맷이 달라요. 그래서 그 포맷별로 이렇게 저장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SS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따라서 이 중에 하나 또는 요것들을 조합해서 여러분이 웹페이지에 포함을 시키면 이제 폰텔로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demo.html이 여러분이 폰텔로를 사용해서 웹페이지의 아이콘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onfig.json이라는 이 파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선택한 이 아이콘들 있죠? 그 아이콘을 여러분이 방문할 때마다 옛날에 선택했던 아이콘에다가 새로 원하는 아이콘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선택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했던 아이콘들의 항목에 대한 정보를 바로 여기 있는 config.json이라고 하는 저 파일에 저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폰텔로에서 다른 폰트를 추가하고 싶을 때, 다운로드 받고 싶을 때 요거를 이용하면 되는 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demo.html 파일을 열어서 어떻게 폰텔로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그 제가 쓴 에디터에서 폰텔로의 현재 디렉토리를 열었고요. 이 디렉토리에 있는 demo.html이라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웹페이지인데요. 이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로 읽어보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안에 있는 자, 요런 아이콘들이 바로 폰텔로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아이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확대를 크게 해도 깨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 방식의 이미지라고 하는데 벡터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소개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폰텔로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